예, 여러분, 앞 동영상에서는 이제 구한말의 그 정치 사상, 이 위정척사로 인해서 철두철미한 이 세국이 있었지만 결국은 이 외국의 이 압력으로 인해서 문호를 개방하고 또 그런 흐름에서 결국은 이 기독교 선교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특별히 이 1894년에 있게 되는 거죠. 이 청일전쟁이죠. 청일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이 한반도의 이 정치가 정말 요동을 치고, 그죠? 또 그리고 이 국제정세도 굉장히 급변하게 이 변하는 그런 이 흐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거기서 중요했던 것은 뭡니까? 러시아의 그 남하죠. 이 러시아가 계속 이 평창에서 중국에까지 오고 이 조선에까지 오게 되고 이것이 정치적으로 큰이 변수가 되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구한말 이 동아시아 정치를 이해함에 있어서 이 러시아의 문제, 러시아가 오게 되고 여기에 견제하는 영국과 일본, 그리고 이게 여기에 또 끼게 되는 그 미국, 먼저 이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하는 영국, 그리고 미국, 그리고 여기에 동조하는 일본, 그리고 여기에 희생자가 되는 이 한국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단순히 뭐이 그때의 문제가 뭐 고종이나 뭐이 을사오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그들이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 국제 정세를 당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뭐 어떤 결정적인 그 책임을 묻는다, 그죠? 물론 나름대로 책임이 있었죠. 책임을 우리가 따져 볼 필요는 있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 중요했던 것은 당시에 이런 그 국제 정세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것이, 그러면 왜 근대 영국이 친일본주의를 선택하느냐? 그리고 여기에 또 미국은 왜 영국의 이 친일본주의를 또 따라가는 것이냐? 그랬을 때 그런 친일본주의적인 이 서구의 그 정치 흐름이 있었던 거죠, 그죠? 이럴 때이 선교사들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교사들이 과연 어떤 입장을 취해야 했던 것일까요? 선교사들의 입장이 굉장히 그 애매했던 것을 우리가 미리 한번 이 상정을 할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 근대 영국의 친일본주의를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 먼저 이 청나라, 그죠? 18세기, 19세기 청나라가 이 쇄국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이 19세기에 조선이 정말 철두철미하게 쇄국을 했습니다만 이미 그 전에 청국 역시 그 쇄국을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야 됩니다. 중국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 중화민족, 한족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자연스럽게 모두가 뭐이 동서남북 다른 나라들은 모두가 그 오랑캐다, 그죠? 그들로부터 문화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쇄국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쇄국의 상태에서 먼저 17세기 예수의 선교사들, 그죠? 뭐이 대표적으로 마테오 리치죠. 이들이 가서 서양의 뛰어난 과학과 지리학, 뭐 지도, 이런 것을 소개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미 1557년에 마카오가 포르투갈의 이 하량이 되면서 외세의 이 침범이 서서히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18세기에는 영국이, 여러분, 동인도 해사죠, 그죠?
인도 동쪽에 그 캘커타 지역이죠. 여기에 이제 근거를 둔 동인도 회사, 유명한 이 척식 회사 아닙니까? 그죠? 동인도 회사를 설립을 해서 그죠? 인도하고도 무역을 했지만 그죠? 중국에서는 특별히 차를 대량으로 수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 중국 정부로서는 이 북경에서 정말 저 남쪽에 떨어져 있는 이 광저우 지역, 그죠? 여기에 영국인이 오직 그 상업 목적, 선교도 안 되고, 그죠? 뭐 다른 어떤 목적도 안 되고, 이 상업 목적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해줬고, 여전히 세국 정책의 일환으로서 중국에서는 중국어를 가르쳐 주는, 그 외국인들에게 중국어를 가르쳐 주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런 식으로 세국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 유럽이, 그죠? 산업혁명을 통해서, 그죠? 이 1700년대 초부터 이미 산업혁명을 통해서 상류층의 여유가 좀 생겼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상류층이 중국의 차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 차가 사실은 굉장히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그죠? 시간이 있을 때, 그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보니까 이 차를, 마시는 이 문화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 동인도 회사가 중국으로부터 막대한 양의 이 차를 수입해서 유럽 전역에 팔아서 큰 이문을 남겼던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이그 동양에서 그죠? 이 영국을 숭상하고 또 물건을 바치는 이런 어떤 이 그림을 이 천정화로 그려놓은 것이 이렇게 뭐 인터넷에 떠돌고 있습니다만 그죠? 그만큼 이때 그죠? 이 18세기, 19세기 영국은 여러분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세계 각국의 이 동양의 이 유색 인종이 이 흰색 옷을 입은 그 천사로 분장해 있는 영국인들에게 이렇게 동양의 물품을 바치는 이 그림입니다만 그죠? 영국이 어쨌든 이 세계를 지배하는 모습을 그림으로 잘 나타낸 거죠. 이럴 때 여러분, 이 중국은 계속해서 이제 개방을 하지 않다가 결국 개방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아편 전쟁 때문이죠, 그죠? 왜 아편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그죠? 이 차를 수입했는데 중국은 영국으로부터 뭐 돈, 그때 화폐 제도가 제대로 안돼 있죠, 그죠? 어떻게 보면 차를 팔고 대신 그 값으로 영국의 물건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중국은 뭐이 서양 물건은 필요 없다. 그리고 그 요구한 것이 뭡니까? 다만 은이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은값이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중국만 이제 이득을 보는 일이 일어났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은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영국이 계속해서 은을 주고서 이 차를 살수 없는 입장에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영국으로서는 그 손해를 벌충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인도와 파키스탄, 아프가니스�an 지역에서 재배한 그때 영국이 그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지역을 지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쪽에서 재배한 아편을 이제 중국에 팔고 그 중국 사람으로부터 은을 받은 거죠. 그리고 그 은을 또 차값으로 주는 이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편은 엄청난 중독성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정부에서 결국은 이 아편을 파는 이 영국에 화가 났고, 그래서 결국은 이 전쟁까지 일어났던 거죠. 그것이 이제 제1차 아편 전쟁입니다. 그러나 이미 당시 그 현대 무기로 무장해 있던 이 영국에 중국은 뭐이 게임이 안 되었죠. 그래서 지게 되고 결국은 이제 1842년에 난징 조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홍콩섬이 결국은 처음에는 50년, 나중에 100년, 150년 이 하량됐다가 얼마 전에 이 홍콩이 이제 중국으로 되돌아간 일이 있었습니다만 그죠. 그리고 이 상하이와 닝보가 이제 개항을 하게 되는 일이 있었고, 이제 여기에 개항이 된 상하이와 닝보, 이 닝보는 영파죠. 바로 이 상하이 조금 밑에 있는 이 항구 도시였습니다. 여기에 이제 선교사들이 합법적으로 들어가서 활동을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곧 살펴보겠지만 그죠. 이 윌리엄 마틴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가 문서 선교로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1850년에 이때 그 개항이 되었던 닝보에 가서 활동하면서 거기서 이제 이 천도 소원이라고 하는 걸출한 이 신학서적을 저술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다가 다시금 제2차 아편전쟁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텐진 조약이 체결이 되면서 더 많은 이 항구들이 개항이 됐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산둥반도, 이 청두가 있는 곳이죠, 그죠? 여기 이제 옌타이, 그리고 이 양쯔강 그 중류 지점에 이제 항커우, 오늘날 우한으로 이제 바뀐 곳이죠. 여기도 이제 개항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대운하에 있던 이 전장도 개항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보다 많은 선교사들이 이제 입국을 하게 되고, 이때 이제 그리피스 잔, 버드슨 테일러 이런 유명한 선교사들이 중국에 와서 활동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이 청나라, 이 중국 청나라는 계속해서 이제 혼란을 이 거듭을 했고, 그죠? 그 혼란이 사실은 단적으로 드러난 것이 청일 전쟁입니다. 그 강력한 청나라, 뭐 그래도 나름대로 이 현대 무기로 무장을 하고 있었지만, 이 청일 전쟁에서 일본에게 형편없이 졌던 거죠.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이 청일 전쟁이 사실은 그죠, 이 이북 지방, 그리고 나아가서 만주, 그죠, 이 여순 땅까지 이제 나아갔는데, 그죠, 거기서 만주 땅에서 자기들이 이 청나라가 졌던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은 유럽 제국들의 각축장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독일은 이 산둥반도, 그죠, 이 청두가 있는 이 산둥반도의 그 좌우저만을 조차하게 되고, 그죠, 프랑스는 저 남쪽의 광저우만을 또 조차하게 되고, 그죠. 이미 뭐 중국은 그 중간에 이 홍콩, 상하이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죠. 그리고 러시아가 중요한데,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죠, 이 청일 전쟁에서 청나라를 도왔습니다. 그래서 이 만주에 이 장춘하고 이쪽, 그죠, 할빈을 연결하는, 그죠, 이 중국 동승 철로의 부설권을 얻었던 거죠. 그리고 부동항인 이 리순, 여순까지 이 조차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러시아가 강력하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죠, 영국이 위협을 느낀 거죠. 그래서 영국은 이 청나라는 자기들을 도와줄 수 없다 보니까 오히려 일본을 이제 선호하게 되는데, 그죠, 일본이 여러분 먼저 이 청일 전쟁에서, 그죠, 1894년에 있었던 이 청일 전쟁에서 이그 강력한 청나라를 이김으로써 그큰 능력을 보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여러분, 중국에서 일어났던 의화단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 의화단 사건이 뭡니까? 외세가 이렇게 침범하니까, 그죠, 이 중국 사람들이 외국인들을 맨손으로 쳐서, 그죠, 죽이는 이런 그 정말 잔인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걸 뭐 통칭해서 어쨌든 의화단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중국인들이 외국인들을 그렇게 죽일 때, 이때 뭡니까? 이 허드슨 테일러의 내지 선교의
선교사들 80명이 이 중국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뭐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그죠. 이런 잔인한 일이 일어나니까 영국이 이제 그 의화단 폭도들을 진압을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하면 더 이제 일어날까봐 오히려 비슷한 일본 사람들을 이끌어서 그 의화단 진압에 영국을 도왔다는 거죠. 일본이. 그래서 결국 이 영국이 일본을 정말 역사상 유례가 없이 그 동맹으로 체결하는 이 영일동맹이 1902년에 일어났던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죠? 이로 인해서 일본이 결국은 러일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서 뭐 중국에서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이제 그 승리를 구가하는, 그래서 결국은 자연스럽게 이 한국을 병합시키는 일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제 미국이 잘그 중재역을 해서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지 않도록 도와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 정부에서는 고종이 이제 헐버트 선교사를 미국의 밀사로 이제 파견하고 하는 일이 있었는데, 나름대로 미국이 한국을 도와줄 수 있다고 이제 믿었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불행하게도 그 당시 미국은 이미 이런 그 제국주의 질서 속에서, 그죠, 영국의 그 친일본주의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고,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일본을 또 선호하게 되고, 결국 일본이 한국을 그 병합하는 것을 묵인할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사태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근대 미국이 어떻게 해서 이제 이 친일본주의를 가지게 됐느냐, 이것을 한번 좀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미국의 그 팽창주의를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미국은 이미 19세기 뭐 초부터, 그죠, 이 명백한 운명 사상이다, Manifest Destiny라고 하는 이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사실상에 있어서 이 팽창주의입니다. 그죠? 어떻게 이런 사상을 갖게 됐습니까? 그죠? 여러분, 미국은 원래는 이 동부 대서양 연안에 있던 13개 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죠? 원래 이쪽에 이제 보스턴, 그 다음에 이 밑에 이제 워싱턴 DC, 뭐, 그리고 이 밑에 이제 뭐 플로리다 이 북부까지 나아갑니다만, 그죠? 원래는 요 동부 연안의 13개 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 13개 주가 이제 이 독립선언을 하고 독립할 당시까지 이제 요어이 살색 어이 살구색 지역이죠. 그죠? 오늘날 미국에서 보면 뭐 거의 뭐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은 지역에 미국이 원래 그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살구색의 미국이 이제 차츰차츰 서쪽으로 팽창해 나가는 거죠. 무엇보다도 먼저 루이지애나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죠? 원래 루이지애나는 지금 뭐 미국에 있어서 미국 이 남부의 그한 주를 일컬어서 루이지애나인데, 이 전체를 어쨌든 프랑스가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루이지애나 지역에는 아직까지 프랑스 영향이 굉장히 그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죠? 그러나 원래 루이지애나는 이 전체 지역, 그죠, 광대한 미국 중부 지역을 일컬어서 루이지애나 지역이고, 프랑스가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이 1803년에 프랑스로부터 이 미국이 매입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북미 전역을 미국이 다스려야 된다. 그때 미국은 누굽니까? 그죠? 백인이고, 개신교고, 민주주의를 가지고 있는 나라다. 우리가 이제 이 미국 전역을 다스려야 하는 이 명백한 운명을 가지고 있다, 이런 사상을 당시 미국인들이 가졌다는 거죠.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 팽창주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미국이 더 이제 이런 사상을 강화한 것이 이 1845년에 이 텍사스죠, 그죠? 이 텍사스는 원래 이제 사실은 밑에 있는 멕시코와 이제 관계가 있었는데, 그죠? 여기에 있던 백인들이 독립을 선언한 거죠. 독립을 선언하고 멕시코로 붙지 못하니까 결국은 이 백인 미국에 그 붙은 거죠. 그래서 이 텍사스가 병합이 되고, 그죠? 이어서 이제 북쪽에 있던 오리건, 이 워싱턴 주죠. 여기에 이제 시애틀이 있고, 그죠? 여기가 이제 병합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1800 어떻게 됩니까? 48년입니까? 그죠? 이 캘리포니아가 결국은 텍사스로부터 미국으로 이제 병합이 됨으로 해서 이 북미 전체를 이 백인 개신교 민주주의가 이제 다스려야 된다. 이 팽창주의가 이제 19세기 후반까지 강하게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이 아직 그 미국 본토지 식민 지배에는 나서지를 않았던 것인데, 불행하게도 이제 19세기 후반이 되면은 미국이 식민주의로 나아가게 되는 흐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미국의 필리핀 지배입니다. 여러분 필리핀은 이미 일찍부터 이 스페인의 지배를 받아왔죠, 그죠? 근 300년간 이 1500 연대 중반으로부터 그죠 1800년대 말까지 이 스페인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스페인이 요 미국의 남단 이 큐바 쪽에서 이제 미국과 이 대치가 일어나다가 결국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미국이 필리핀을 이기게 돼요. 그러면서 이 스페인이 지배하고 있던 필리핀까지 미국이 복속을 시키게 되는 일이 1898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미국이 이 필리핀 지배에 나서다 보니까, 그죠? 1898년부터 한국에 대한 어떤 그 관심을 다 철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어떤 그 미국의 그 한국 무시, 그죠? 한국 무관심. 이 이제 1898년에 일어났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그죠? 이 미국이 필리핀을 병합함으로 해서 한국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이제 일본이 잘그 활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제 더큰 일이 일어났는데 이 하와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일본은 이 하와이에, 그죠? 일찍부터 이미 1897년에 하와이 이민이 2만 5천 명이 됐다고 합니다. 그죠? 하와이에 일찍부터, 그 진출을 했고, 필리핀에도 이권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미국이 이런 이권을, 필리핀과 하와이에 이권을 가져가게 되니, 그죠? 미국으로서는 일본을 좀, 진정시킬 필요가 있었는데, 뭐그 대가가 어떻게 보면 한국이었다 이렇게 봐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 미국의 팽창주의, 그죠? 이 미국의 이 명백한 운명 (Manifest Destiny) 사상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그죠? 이 그림에서 중앙에 이 천사 같은 이 여신이 사실은 여러분 미국을 대표하는 여신으로서 컬럼비아입니다. 컬럼비아가 컬럼비아 대학교가 있지만, 그죠? 원래 이 미국을 대표하는 여신 이름이 컬럼비아입니다. 그죠? 이 여신이 이제 동쪽으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죠? 동쪽에 여러분, 여기 굉장히 그 진보된 문명입니다. 여기는, 당시 진보되었던 열차가 있고, 여기는 아직까지, 그 미개한, 그죠? 뭡니까? 이 마차, 그리고 말들을 활용하는, 그 아직 개척이 되지 않은 곳입니다. 미국의 여신이 서쪽으로 나아가면서, 그리고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이 전신선이라고 합니다. 그때 아직 전화도 발명이 안 되었고, 그죠? 전신선, 뭐 모르스 부호를 활용하는 이 전신선을 이제 서쪽에서 이미 있었고, 이것 동쪽에 이미 있었고, 그죠? 이 동쪽에 있는 문화를 서쪽으로 그 팽창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정신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만, 그죠? 이 정신 때문에 결국은 미국 이 식민지로 나아가지 않다가 어쩔 수 없이 결국은 필리핀을 그렇게 병합시키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 하와이까지 병합시키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 미국의 이 하와이 병합 과정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죠?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한국이 일본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 미국이 하와이를 이제 1898년에 병합을 하게 됐는데, 그죠? 여러분, 원래 이 하와이는 독립국가입니다. 그 여왕, 마지막 릴리우 키와와 아닙니까? 그 여왕까지 있었던 독립국입니다. 미국이 그리고 최초로 이 하와이를 독립국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러나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미국이 일단은 팽창주의가 있었고, 그죠? 먼저는 이제 이 필리핀을 지배하게 됐던 거죠. 그죠? 이거는 뭐 필리핀 지배는 역사적인 우연입니다. 근데 이제 필리핀을 지배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잠깐 그 지도를 한번 보면, 그죠? 여기 미국 본토가 있고, 그죠? 필리핀이 이쪽, 이 적도 가까이에 있었던 거죠. 그랬을 때, 미국에서 필리핀까지 그때 뭐이 증기선으로 가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중간 기착지가 있어야 됐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 이, 뭐 적도 바로 위에 이 하와이가 사실은 굉장히 중간 기착지였던 거죠. 그죠? 일본 뭐 멀고 한국 멀고, 그죠? 이 하와이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뭐 신이 내린 이 중간 기착지였다. 그래서 필리핀에 대한 지배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중간 기착지였던 하와이를 이제 원래 독립국이었는데, 그리고 미국은 오랫동안 식민지 경영을 하지 않는다는 이런 원칙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그 전에 이 어떤 이 미국의 왕은, 미국의 대통령은 이 필리핀의 이 독립국 지위를 사실은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나 이 맥킨리 대통령, 25대 대통령입니까? 맥킨리 대통령이 결국은 그런 기존의 이제 정책을 수정하면서 이 필리핀에 대한 지배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와이를 결국은 독립국 지위에서 축출을 하고, 그죠? 미국에 오히려 그 병합시키는 안타까운, 어떻게 본다면 미국 외교사에 있어서 정말 그큰이 오점을 남긴 그런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일본이, 여러분, 일본이 사실은 요 필리핀과 하와이에 좀 가깝죠, 그죠? 오늘날 또뭐 일본은 이 하와이를 제주도처럼 생각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이 하와이와 필리핀에 대한 이권을 주장하니까 미국으로서는, 그죠? 그 대가로 필리핀과 하와이를 그 복속하는 대가로 한국을 내줄 수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운 사태가 생겼고, 그죠? 이럴 때참 우리 한국으로서 아쉬운 것은 미국의 대통령이 시어도어 루즈벨트였다는 거죠. 이 양반이 여러분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 호전적이었죠, 그죠? 제국주의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을 굉장히 좋게 본 거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죠? 이 루즈벨트 대통령, 그죠? 세오도어인데, 세오도어를 영어로 이제 줄일 때 테디입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이 양반 때문에 테디베어라고 하는 이 곰인형이 나왔습니다만, 그죠? 호전적입니다. 곰 사냥을 갔다가 이 곰을 잡지 못하다 보니까 그 신하들이 곰그큰곰 인형을 만들어 주어서 거기서 이제 테디베어가 나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의 그 호전성, 그리고 그 호전, 이 루즈벨트 대통령 자신이 호전적이다 보니까 호전적인 이 사무라이를 굉장히 그 편애했던, 그래서 결국은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는 것을 그저 묵인했던
이런 사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국이 일본에 병합되는 것은 그런 그 국제 질서에 의해서 병합이 된 것이지, 그죠? 가스라 태프트 밀약에 의해서 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 가스라 태프트 협약, 그죠? 이거로 인해서 뭐 한국이 일본에 넘어갔다, 그죠? 미국은 필리핀을 먹기로 하고, 일본은 한국을 먹기로 한 것을 협약한 것이 이 가스라 태프트 밀약이었다. 이렇게 합니다만, 여러분, 이거 전부 다 역사적으로 잘못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죠, 그죠? 이 원래 밀약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취재한 이 타일러 데니시라고 하는 학자가 조금 공명심해서, 그죠? 이것을 막 밀약이다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이 특별히 미국의 이 협상 당사자였던 태프트, 이 사람은 전쟁부 장관이었어요. 아무런 힘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 어떤 국가 간의 중요한 그이 협정을 맺을 수 있는 자격이 없었던 거죠. 다만 이제 그것이 뭐이 동의다, 협약이다, 그죠? 어그리먼트다, 아니면 메모란듬, 어떤 그것을 기록한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진 것인데, 이것을 나중에 미국의 기자가 움킥이고, 이것을 이제 한국의 학자들이, 그냥 저도 사실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사실을 모르고 제 논문에 밀약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실은 큰그 의미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미국이 이미 스페인과의 전쟁의 전범으로서 필리핀을 이미 먹었습니다. 그죠? 그것을 뭐 이런 밀약을 통해서 가져갈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미 영국이 일본을 그렇게 선호했고, 나아가서 미국은 필리핀과 이 하와이 문제 때문에 일본을 또 인정해 줄 수밖에 없었고, 그런 결과로 해서 일본은 뭐 그저 국제 흐름에 의해서 한국을 쉽게 병합하는 사태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 단순히 뭐 한국에 있는 고종이 물론 제일 잘못했죠, 그죠? 가장 큰 책임은 뭐 사실은 우리 한국적으로서 본다면 고종입니다. 그리고 뭐 을사오적으로 일컫는 뭐 이완용 이하 다섯 사람의 대신들은, 그죠? 고종의 그 입장을 그저 충실히 수행했을 빡깁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완용을 비롯한 다섯 명의 대신이 어떤 우리나라를 팔아먹었다. 이거는 정말 잘못된 지식입니다. 그죠? 이런 지식이 어떻게 됩니까? 당시 이런 복잡다단한 국제 정세, 그한 나라의 운명에 대해서, 그죠? 전혀 이 잘못된 식으로 이해하게 만드는 단초를 제공하는 거죠, 그죠? 전반적으로 국제 정세를 우리가 이해하면서 한국으로서는 그때 뭐 고종이 아무리 뭐어그 발버둥 쳐도 그 흐름을 막지 못했어요. 을사오적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물론 뭐 고종과 그의 5명의 대신이 뭐 잘못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상황을 뒤집을 수는 없기 때문에 궁극적인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는 식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잘못된 지식을 창출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한국의 그 안타까운 사태, 그죠? 이것을 이런 그큰 국제적 흐름에서 볼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랬을 때 이제 이 내한 선교사들의 정치적 입장이 굉장히 참 애매했죠, 그죠? 처음에는 이제 여러분, 이 구한말에 한국이 지배를 하고 있을 때 들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10년이 되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한국의 정치적인 이 지배자가 일본이 되다 보니까, 이 선교사들이 일본에 뭐 그냥 따라갈 수도 없었고, 또 반대할 수도 없었던 거죠. 안타까운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그 당시 국제 정세에 가장 정통했던 이 브라운이 마침 미국 북장로교회 외지 선교의 총무입니다. 당시 이미 이 동아시아에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고 그죠. 굉장히 이 동아시아 정치에 밝은 양반이었던 거죠. 그랬을 때이 브라운이 1909년에 병합되기 1년 전에 한국에 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선교사들이 일본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입장 정리를 해주고 간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브라운과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앞으로 우리가 정치적 입장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네 가지의 일단 가능한 입장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죠? 먼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일본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것은 뭐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겠지만, 그러나 일본을 반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선교사들이 다 추방을 당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죠? 이건 오히려 일본이 원했던 것입니다. 일본은 이 선교사들이 눈에 가시였기 때문에, 그죠? 어떻게 하면 트집을 잡아서 추방을 하려고 했는데, 마침 뭐 자기들에게 반대한다면 그냥 추방시켜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반대하는 입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두 번째, 이제 무관심하는 거죠. 그죠? 절대 관계를 안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교사들은 특별히 이 병원과 학교, 그죠? 이 관청의 허락과 감시가 필요한 식으로 선교를 했기 때문에 무관심하고는 선교를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합니까? 협조를 해서는 이 한국인들의 원성을 사게 됨으로 해서 이거는 이 협조해서는 선교를 또한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죠? 왕권 인정, Royal Recognition이다. 그죠? 이 브라운이 명명한 것을 제가 그대로 뭐 옮겼습니다만, 그죠? 이 왕권 인정을 만장일치로 확정했다고 합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 왕권 인정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죠? 뭐 어떻게 본다면 정치적인 입장에서 뭐이 전통적인 교회와 국가의 분리, 정교 분리의 사상을 사실은 뭐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죠? 정치에 개입을 하지 않으면서, 그죠? 이 국가의 헌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헌법적 기관이 뭡니까? 조선 총독부입니다. 일본인입니다. 그죠? 일본에 어쨌든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입장, 이 왕권 인정, 일본의 이 통치 체계를 인정하는 입장을 이제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했고, 선교사들은 이 일제 동안 이 입장에 충실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선교사들이 왕권 인정을 통해서 일제를 수용을 했다, 이랬을 때 여기에 대한 많은 학자들의 그 논란이 있었고, 그죠? 특별히 이 민족주의 학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선교사들 역시 제국주의자였다, 이런 이제 주장이 있기 때문에 이 왕권 인정을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왕권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 개신교 이 전통이죠. 정교 분리 입장이다. 그게 뭐 특별한 입장이 아니다. 그죠? 교회가 어떤 집단적으로, 물론 뭐 개인이 이렇게 저렇게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이 공적인 이름으로 집단적으로 국가 통치 행위에 개입을 하지 않는다. 그죠? 그리고 국가 역시 또, 뭐 특정 교단, 종교를 편애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사실은 개신교로서도 도움이 될수 있는 입장입니다. 만약에 일제가 개신교를 간접적으로 탄압하기 위해서 막 불교를 막 일으키고, 그죠? 또 신도를 막 일으키고, 이렇게 해서는 또안 되는 거죠. 그죠? 물론 뭐 나중에 가면 좀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이 정교 분리가 무조건 교회에 불리한 입장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그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선교사들이 어쨌든 왕권 인정을 하지 않으면서 정치에 개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죠? 정치적 소극주의다, 무책임한 입장이다, 그죠? 민족주의자들이 이걸 굉장히 그 공격을 하죠,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죠? 이 선교사들은 이미 이 항일 운동의 문제를 알고 있었어요, 그죠? 이미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한국인들이 일제 초기부터 만주로 가서, 그죠? 무장 항일 투쟁을 하는 것을 이 선교사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죠? 만약에 이 우리 한국 교인들이 무장 항일 투쟁에 가담했다가 일본에 결국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선교사들은 그것이 한국 기독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치적 행동 자체를 부정적으로 본 소극주의 측면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죠? 이 일제시대 때 여러 가지를 해석함에 있어서 이 3.1운동이 중요하죠, 그죠? 여러분, 이 3.1운동에서 선교사들은, 그죠? 이 3.1운동 자체를 정치적 소요다, 그죠? 굉장히 부정적으로 본 거죠. 일본의 입장에서 본 것입니다, 그죠? 이것은 중요하다 보니까 이 선교사들이 말한 것을 제가 그대로 이 코리아 미션 필드 1919년 이 3.1운동 한달 후에 출판되었던 이 코리아 미션 필드 이 4월호에서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만, 그죠? 선교사들이 3.1운동을 부정적으로 봤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민족주의자들은 이것을 가지고 그들이 일제와 같다, 그죠? 일제처럼 제국주의자였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선교사들의 이 왕권 인정, 그죠? 어떻게 보면 정치적 소극주의, 이것이 우리는 그들의 필연적 선택이었음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그죠? 이 선교사들이 일제를 무시할 수가 없었던 거죠. 앞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왜 그렇습니까? 특별히 선교사들이 이 학교와 병원을 설립하고 운영했기 때문입니다, 그죠? 학교하고 병원을 설립하면 일제 그 총독부의 그 허가를 얻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선교사들이 일제에 그 한글 할래야 할수 없었던, 많은 사람들이 왜 선교사들이 일제에 한글을 하지 않느냐, 그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선교사들로서는 일제에 한글 할래야 할수 없었던 그런 입장에 있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민족주의자들은 뭡니까? 이 선교사들이 비정치화를 기도했다, 그죠? 핵책했다, 그죠? 대표적으로 뭡니까? 이 1907년에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운동이 선교사들이 한국 교인들이 정치에 가담하지 않도록 부흥회로 묶어 놓으려고 했음을 핵책해서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런 것은 너무 과장된 그 해석이다, 그죠? 뭐 비정치화라기보다는, 그죠? 평양 대부흥운동에 자연스럽게 그런 식으로 일어났고, 이것을 또 아무쪼록 선교사들은 또뭐 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 이렇게 장려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점에서 일어난 것이지, 그것이 몇몇 선교사들의 그 획책에 따라서 일어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선교사들의 정치적 입장을 이해하면서, 그죠? 우리가 조금 그들이 나름대로 이 민족주의자들이 그렇게 좀 부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상당한 그 정당성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 선교사들은 이미 태생적으로 정교 분리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교 분리, 그죠? 정치는
교회는 정치에 개입을 해서 안 된다. 그죠? 이거는 정치적인 그 소극주의, 혹은 이것을 이제 콰이어티시즘이라고 해서 이제 정적주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정치에 대해서는 될수 있으면 침묵하면서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죠? 이런 입장을 선교사들이 뭐 태생적으로 자연스럽게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선교사들이 왜 일제에 개입을 해가지고 일제에 그 통치를 막아내지 못했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선교사들은 아무쪼록 이 종교 분리 정신을 견지하고 있었고, 뭐 결과적으로 자연스럽게 정치 문제에 침묵을 하는 이 정적주의, 그죠? 이 소극주의를 가지고 있었고, 이런 흐름에서 뭐 3.1 운동에도 개입하지 않았다. 개입하지 않은 것이 그들의 어떤 그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또 이제 다른 한편으로의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그죠? 이 선교사들이 사실은 뭐 당시 그죠? 이 3.1 운동 당시에 약한뭐한 500명, 600명 그죠? 아주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뭐 대부분은 어쨌든 이 종교 분리 정신에 따라서 정치적인 그 소극주의, 정적주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선교사들 중에서도 상당수는 친일본주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죠? 뭐 우리가 다루겠습니다만은 이 게일이죠. 그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선교사가 이 게일인데, 그죠? 게일이나 이 상당수의 선교사들은 사실은 친일본주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죠? 일단 한국이 개화가 돼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개화되지 않고 그 과거 지향적으로 그죠? 어떤 뭐 어떻게 됩니까? 그죠? 임진왜란 당시에 그 한국 그죠? 그런 식으로 한국이 머물러 있다면은 한국이 누구에게나 그 지배를 당하니까 한국이 아무쪼록 개화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뭡니까? 조선 왕정으로는 개화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비록 강제적이긴 하지만 일제가 이렇게 개화시켜주는 것은 오히려 한국에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선교사들 중에 상당수가 있었고, 그 대표가 사실은 게일 선교사였다라고 하는 것은 한국에 굉장히 우호적이었던 게일 선교사, 그 역시 친일본주의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알 수가 있고요. 그랬을 때 아무쪼록 사실은 일본의 입장 그죠? 이 정치적으로 소극적으로 있는다라고 하는 것, 친일본주의를 가지고 있지 않고 이 정치 이 정적주의를 가지고 있는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사실은 어렵고 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중시해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선교사들이 3.1 운동에 개입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뭐이 한국에 도움을 주지 않았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 이제 이 3.1 운동 역사를 우리가 또 살펴볼 기회가 있습니다만 그죠?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비록 그들이 3.1 운동에 직접 개입은 하지 않았지만 3.1 운동의 그 근거가 되는 독립운동을 가르쳤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선교사들은 복음만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그죠? 독립정신, 협동정신, 무엇보다도 이 협동정신을 굉장히 그 강조를 했죠. 그죠? 그래서 협동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죠? 노회총회를 실시하고, 그죠? 노회총회에서 약한 교회, 촌에 있는 교회를 도와주도록 했고, 이것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발전할 수 있었는데, 그죠? 여러분, 이런 협동정신, 독립정신, 이거는 사실은 유교에서는 알지도 못하고 그것을 가르칠 수도 없는 그런 체계와 질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나아가서 그 투표를 실시해서 민주주의 정신, 그죠? 이 장로 투표를 먼저 뭐 1900년에 이미 실시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평등주의죠. 그죠? 관상을 철폐하고 특별히 그 차별받던
아, 여자들, 그죠? 그리고 이 이북 사람들을 존중해서, 그죠? 나름대로, 이 인권과 이 독립을 조장을 해서, 3.1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터전을 가장 강력하게 마련해 주었던 것이 사실은 선교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단순히 3.1 운동 자체에 참가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의 이런 기여를 무시하는 것은 정말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그죠? 이참이 한국에서의 뭐 한국 정치뿐만 아니라 이 한국 기독교와 정치, 그죠? 굉장한 그 이중성이 있었던 거죠, 그죠? 여러분, 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정치적 적극주의, 정치에 기독교가 정치에 개입해야 된다, 그죠?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죠? 이런 흐름을 이제 사실은 보여주는 것이 이미 일제 시대에 있었던 여러분 이 진보파입니다. 기독교 진보파죠, 그죠? 뭐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뭐이 기장을 이끌었던 사람들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나중에 이제 정치적 적극주의를 견지를 했지만 사실 그 근원에 있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죠? 친일본주의를 견지했던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그동안 이제 최초로부터 이제 평양 신학교가, 장로교 기준으로 본다면 평양 신학교가 1901년에서, 1년에 창립이 되어서, 그죠? 1938년까지 잘 갔습니다. 그러나 신사참배를 반대함으로 해서 1938년인가에 이제 폐교를 당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으로서는 이 강력한 장로교회, 일본에 반대하는 장로교회에 반대하는 기독교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허가해준 학교가 어떻게 보면 이 조선신학교, 친일본주의에 근거해서 성립된 학교가 이 조선신학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그죠? 그러나 자기에게 이득이 될 때만 참여하는 것이죠, 그죠? 어떤 참으로 정치적 책임을 나타내는 입장은 아니다. 그들이 굉장한 그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죠? 또한 어떻습니까, 그죠? 여러분, 감리교회가 굉장히 정치에 적극적이었죠, 그죠? 근데 감리교회가 사실은 장로교보다 훨씬 먼저 신사참배에 참석했던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죠? 그리고 이 정치적 소극주의가 나름대로 정치 개입에 반대하다 보니까 정치의 책임적이 아니다 이러지만 또 그것만은 또 아니라는 거죠. 정치적 소극주의가 오히려 정치적 그 반대에 앞장서는 것이 뭡니까? 이 신사참배 반대죠, 그죠? 여러분, 신사참배 반대하는데 가장 강력했던 입장이 사실은 미국 남장로교회가 강했고, 그죠? 미국 북장로교회는 조금 유화적인데, 그 중에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사들 중에도 이 반대하는 선교사들이 꽤 있었던 거죠. 아무튼, 이 정치에 적극적이었던 감리교회는 이 신사참배를 먼저 받아들이고, 그죠? 오히려 정치에 소극적이었던, 그죠? 이 정적주의를 가지고 있던 미국 북장로교회, 미국 남북 장로교회 선교사들과 이 한국 장로교회, 정치에 상당히 소극적이던 장로교 목사들이 오히려, 목회자들이 오히려 신사참배에 더 반대하는, 정치적으로 더 바른 입장을 갖게 되는, 이런, 일종의 이중성이죠, 그죠? 정치에 적극적이다라는 사람들이 사실에 있어서는 뭡니까? 자기들에게 이득이 될때 적극적이고, 그죠? 자기 손해될 때는 또싹그 정치적인 입장을 또 바꾸고, 오히려 정치에 초연한, 정치에 소극적인 사람이 참으로 때가 되어서 더 정치적으로 바른 입장을 그 내리는 이런 흐름을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선교사들이 뭐 천편일률적으로 제국주의였다, 그죠? 일본 앞잡이였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그 민족주의자들의 입장을 우리가 정말 면밀하게 살펴보고 제대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